일단 아유.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KBS 2라디오에 새 DJ로 새 얼굴로 오셨어요. 요즘 네. 반응이 뜨겁다고 아주 난리던데요. 네.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정년 퇴직할을 59에 다시 제가 네. 재취업을 했습니다. 재취업. 네. 아니,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첫날부터도 좀 문자가 막 3,500개, 뭐 2,000개 이상 청취자 계속 문자가. 예 넘어서 아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이제 방송이 되고요. KBS 제2라디오 106.1에서 김혜영과 함께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분을 늘 2시에 내서 4시까지 오후 2시부터 네, 4시까지 만나 뵐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태프진들이 같이 이렇게 의논을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네. 오거리 같은 프로를 만들자라고 네, 네, 했어요. 뭐? 오거리. 오거리. 1차로 같이 네. 다섯 개. 예. 네. 그러면은 네. 그 오거리는 정말 그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프로를 만들자고 해서 자 그런 코너도 만들고 또 많은 분들도 다녀오시고 또 오시고 들어서 즐겁다라고 또 문자 남겨주시고 해서 지금 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느낌 있네요. 야. 오거리 같은 프로그램. 오거리 그리고 뭐 근데 김혜영 씨는 얘기하는 게 연예인 같지가 않고. 재취업 뭐 이런 단어 쓰시는 거 보면은 무슨 회사 나가는 기분으로 우리는 뭐서 뭐 방송하러 뭐 이게 늘 그러는데 예. 단어가 우리가 아침에 갈 때 출근해야지 이제 방송하러 가야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방송국 연예인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어디 가 회사 방송국에 갔는데도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러면 친구들이 어디? 그럼 회사를 가? 네가 취직을 해? 아 방송국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제가 81년도부터 일을 해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국이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취업을 한 취직 직장이다라는 생각으로 더 일을 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네. 같이 일하는 분들 스태프들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 저희도 예, 예. 직장인인 것처럼 네. 근데 지금 뭐 취업 잘하신 거 맞아요? 오거리에서 교통정리 이제 하시면 돼요. 앞으로 중간에 네. 서셔서 더욱이 매일 맞아요.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매일 네.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네. 한다는 게 때론 부담일 수도 있고 네. 또 요즘 같은 땐 또 즐거움일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그 한 일주일 지나고 이제 열흘 돼가잖아요. 그렇죠. 네. 초대 손님들이 아주 뜨겁게 다녀가신 모양이에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어떤 손님들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첫 프로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알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즐겁게 해드려야지도 좋지만 이 문을 열 때 누군가가 와서 환영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진 오라버니께서 네. 와.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네,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은 남진 씨 그리고 서른도 씨 또 네. 인순연이 먼 곳에서 또 달려와 주시고 조항조 씨 그리고 진성 씨 그리고 인순연이 같은 경우는 네가 10분짜리 코너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달려올게. 와. 진성 어머니도 언제든지 불려오면 내가 뛰어올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제 화려하게 문을 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야 인덕이다 인덕. 예.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탑스타들이 다 있는데 개그맨만은 사실 한 명 빠졌거든요. 김한배. 근데 본인도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본인 코미디언으로 딱 들어오셨는데 이미지가 무슨 희극인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게 별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거 좋은 언니로만 이때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미지가 진짜 그래요. 아마 예, 강하진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께는 진짜 옆집 누나요, 옆집 언니요, 이모요, 고모처럼 대했던 이유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33년 동안 네. 매일 한결같이 싱글벙글 쇼를 통해서 만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20년이 되면 라디오 진행 20년이 되면 골든 마우스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아. 그거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죠. 와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언제든지 그날은 올 것이다. 네. 그날이 올 때 나는 이제 덤덤하게 내려와야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막상 그만두셔야 되겠어요라는 얘기 들었을 때 좀 덤덤하더라고요. 아. 아. 생각보다는. 네. 네. 그날이 왔구나. 그래, 오. 근데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네.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대로, 오, 그래. 김혜영 멋진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조금 흐르니까 아, 새벽 5시가 되면 눈이 떠져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 7시가 되면 가슴이 막 요동을 치면서 아. 싸한 게 아려요. 그러면 누워있다가도 가만히 못 있겠어요. 아.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지 돼. 이게 약간 네. 불안증 같은. 그래서 식구들 잠자고 있을 때 옷방 가서 옷방 정리를 한다거나 부엌 살림을 또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한다거나 뭔가 베란다를... 따로 집중할 거리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함을 느끼셨군요. 막 내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땐 하루에 6번을 통곡을 해요.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울지? 잘 마무리하고 박수 칠 때 내려왔는데 내가 왜 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영순이었었던 거예요. 라디오. 라디오가. 예. 30년 이상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같은 마음이 그렇죠. 아닐까 예.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했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우는 것일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33년 동안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하고 헤어진 느낌. 그래서 멀리 떠나갔지만 그도 참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아프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